네, 안녕하세요. 1인기 아카데미 장영광입니다. 요즘 드는 생각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 사실 부동산 진봉론자였습니다. 그래서 부동산 사실 꼭 필요해요. 제가 지금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내가 그 부동산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엑시트를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저는 계속 사기만 했어요. 근데 이제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. 왜냐면은 아파트는 주택 규제가 걸리죠. 빌딩 같은 거는 빌딩이나 지사는 대출 규제가 걸립니다. 그래서 1억당 1인당 10억 한 20억 내외면은 더 이상 못 사요. 근데 이제 그것도 모르고 뭐 분양권 그 다음에 뭐 입주권을 막 사죠.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능하시면은 내 그 어떤 최대 캐파보다 한 70% 정도 찼을 때 더 이상 부동산 늘리지 마시고 그때부터는 사업을 더 늘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또 사업을 늘릴 때 남한테 의존하는 사업이 있고 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